속은 나이크! 왕자님은 어디 가신 거야? 검색해봐야지! 야봐라, 비켜라, 지구인들아 엎드려 절해라, 내가 왔도다 지구로 수천광년 날아온 우주 최고 꽃미남 왕자 늘씬 늘씬 예쁜 달달이 울퉁불퉁 멋진 내 몸매 운동을 안 해도 멋있어 아이쿠 우주 최고 꽃미남 아이쿠 이봐요 왕자님 거울 좀 봐요 건강한 습관은 너도 필요해 매일 운동 건강 습관 운동하기 귀찮아 그럴 때는 모두 건강 댄스 함께 해요 아이쿠 아이쿠 으라차차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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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댄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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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가족이 함께 아이쿠 아이쿠 안전부터 건강까지 아이쿠 아이쿠 아름답고 푸른별 지구로 날아온 카르망 그러나 카르망이 지구의 직장인이 되었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왕자왕 정신없이 바쁜 직장인의 삶 카르망의 축 늘어진 어깨 항상 퇴행하게 풀려버린 눈 카르망의 몸과 마음은 하루하루 지쳐가는데 과연 카르망은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네, 일 좀 똑바로 못하겠나? 아빤 말하죠 힘들어 짜증나 스트레스 쌓여가네 그럴 땐 생각해요 따뜻한 우리 집을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 가족과 함께라면 두 여보 분리수거하고 오세요 놔줘! 놀아줘! 빨리 놔주세요! 잠깐 비켜봐 우선 이거 좀 버리고 싫어! 지금 놀아줘! 오늘은 꼭 놀아줄게 약속한다! 나도 쉬고 싶다! 힘들어 힘들다고 미안해요 그렇게 피곤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그저 아빠랑 놀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지만 아빠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쌓인 피로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스트레스 탈출 댄스 시작 피로가 쌓였을 때는 이렇게 쫙 움직여보세요 우리 아빠 힘내세요 화나는 일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쫙 몸을 펴면 상쾌해져요 괜찮아요 모두들 응원해요 건강한 우리 아빠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두 배로 힘이 나죠 즐겁게 스트레스 훌쩍 날려 우리 아빠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나요? 정말 즐거워요 오! 춤을 추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걸 힘들 때마다 가족들 생각해 우리들도 아빠 생각 오늘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땐 다 함께 춤을 춰보자고. 아빤 씩씩해 행복한 우리 가족. 그렇게 감동받을 필요는 아니야. 너희들의 노래를 들었으니 나도 답을 해줘야지. 음악 부탁해요. 아빤 말하죠. 피곤해 짜증나. 우리 아빠 힘내세요. 매일 똑같아 지치고 힘들 땐 우리들이 있잖아요. 모두들 응원해요. 건강한 우리 아빠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 아는 우리 가족. 아빤 약속해 오늘도 힘차게 우리 모두 씩씩하죠. 힘들 때마다 가족들 생각해 우리들도 아빠 생각. 오늘 하루도 힘들게 보냈죠. 보람찬 내일 될 거야. 아빤 씩씩해 행복한 우리 가족. 그래, 아빠도 너희를 사랑해! 아름답고 푸른별 지구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레미님. 그러나 말썽쟁이 아이쿠 왕자님을 돌보게 되면서 분주해진 일상. 날마다 벌어지는 소동에 심장은 두근두근, 머리는 지끈지끈. 평범한 지구소녀 레미님은 52가지 안전교육을 가르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왕자님을 돌보느라 체력이 바닥난 레미님. 과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자, 방금 지나간 양 중 가장 잘생긴 양은? 아이쿠, 좀 조용히 해줄래?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왜? 잠 푹 자라고 그런 건데? 옳지! 잠이 안 오면 다시 신나게 노는 건 어때? 비비! 좋아, 시작해 비비. 여긴 어디지?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소원? 저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비비. 정말요? 그럼 저의 세 가지 소원은 첫 번째는 잠, 두 번째는 편안한 잠, 세 번째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이에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아, 저기 소원은 한 가지뿐인데. 아, 좋아요. 마침 제가 그 방면에 아주 뛰어난 최고의 전문가를 알고 있죠. 그게 누구죠? 그분이 지나가면 구엉이조차 편안한 잠에 골아 떨어진다는 요가계의 최고달인 바로 잠잘라 아이쿠 12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나 불렀어? 아이쿠? 날 따라하면 달콤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니 그 방법은 바로 쿨쿨 댄스! 슬슬 잠이 오지? 쿨쿨 댄스 아이쿠 일어나서 눈이 슬슬 감기려고 해요. 쿨쿨 댄스 아이쿠. 굉장한 걸 아이쿠? 몸이 점점 편안해져. 스마트폰 적당히 눈에 피로 풀어
깊은 잠 상쾌하게 깨어요. 아, 편하네. 아이쿠, 아이쿠, 아침이야. 무슨 짓이야? 응? 이건 쿨쿨 댄스 음악? 쿨쿨 댄스를 아침에 하면 상쾌한 아침을 도와주는 기지개 댄스가 된다고. 기지개? 온몸이 쭉 펴지는 기지개 댄스. 자, 아, 꿈틀 꿈틀 애벌레. 이렇게 몸을 쭉쭉 펴서 잠자고 있던 근육들을 깨워주세요. 그러면 하루가 좀 더 상쾌하게 바뀔 거예요. 그럴 때는 따라해 아침 댄스 아이쿠. 일어나서 해볼까 아침 댄스 아이쿠. 좋았어! 아직 애착하고 있는 근육들을 깨우자고! 조금씩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맑은 날의 산책을 매일 편한 잠자리. 스마트폰 적당히 눈의 피로 풀어요. 편안하게 깊은 잠 상쾌하게 깨어요. 지구로 날아온 아이쿠 왕자님, 지구소녀 레미님과 함께 열심히 52편의 안전교육을 받던 어느 날, 청량감 왕국의 보물지도를 발견한 왕자님께 저 램프의 요정이 멋진 3단 변신 로봇을 선물로 드렸죠. 그 후 다시 사막을 찾아온 아이쿠 왕자님, 왕자님은 또 무슨 소원을 빌려는 것일까요? 찾았다! 내 마법의 주전자! 네, 축하드립니다! 우와! 또 당신입니까? 반가워! 내 마법의 주전자! 주전자가 아니라 램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의 소원은 말이지! 빨리 말씀해주세요! 힘들게 사막을 건너며 오랫동안 빌었던 그 소원은? 네, 소원은요? 바로! 화장실이야! 아니, 왜 하필 화장실이죠? 혹시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있지, 하지만... 지구야, 나와! 빨리 나와! 아이쿠, 조금만 기다려. 이 거짓말쟁이 지구야! 벌써 30분이 넘었다고! 조금만 더! 거의 다 왔다! 아이쿠, 미안! 아이쿠! 안 돼! 이번엔 내가 먼저란 말이야! 이번엔 내가 먼저였다고! 화장실 한 개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화장실을 10개, 100개! 아니, 온 집안을 화장실로 만들어줘! 아휴, 이건 화장실 개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리 집 못된 지구인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화장실을 늘리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지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배가 아프고 답답할 때, 화장실에 가면 나오지 못할 때 신나는 홀라 댄스를 쳐보세요. 어? 여긴 어디야? 난 화장실에 있었는데 이 옷들은 또 뭐고? 네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내가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빌었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 홀라 댄스를 시작할까요? 어머, 홀라 댄스 음악을 들으니 저절로 리듬을 타게 되는데? 치는 배 속 화장실로 뛰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잠잠해지네. 정말 이렇게 하면 배가 편안해지는 거야? 자주 마셔. 정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올라 움직이다 보면 배가 편안해질 거예요.
웃지 마요. 블라블라. 어떠십니까? 배가 편안해지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아직도 배가 불편한 거야? 그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 점점해져오는 뱃속 화장실을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요동을 치네. 몸이 점점 가벼워지지 않아? 어머 정말 신나게 춤추다 보니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아. 상쾌하게 내장을 편하게 훌라훌라. 나도 배가 편안해졌어. 나 춤을 진짜 열심히 췄나 봐. 신호가 왔다고. 화장실이 어디? 손님! 소원하셨던 화장실은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야, 이 고물놈아! 거기 내 화장실이야! 잠깐만, 나도 급해! 머나먼 우주별 우완두성에서 지구로 날아온 아이쿠 왕자. 그러나 차들이 달리는 도로, 편리함에서도 위험한 가스와 전기까지, 아이쿠에게 지구는 위험천만한 모험의 세계였다. 결국 지구소녀 레미와 함께 교통안전과 가정안전,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범죄 예방까지 52가지 안전교육을 받은 아이쿠와 비비. 하지만 안전교육만으로 우리 아이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 또 정답이 아이쿠! 이쯤이야! 자, 그럼 다음은 자전거 안전 문제. 자전거를 타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조용히 해! 비비! 네. 어린 친구들도 알고 있는 이런 뻔한 문제를 이 몸에게 물어보다니, 당연히 정답은? 모르겠어! 뭐였지? 뭐였더라? 뭔가 연결되는 거였는데?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찾았다! 바로 이거야! 자전거 안전수칙! 야, 뭐해? 정신 차려! 정답은 바로 ABC! 타이어의 공기, 브레이크, 체인을 반드시 확인한다! 와, 정답이 아이쿠! 자, 그럼 운동하러 가볼까? 문제도 다 풀었으니 말이지! 여기 있습니다, 왕자님! 잠깐!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 아이쿠! 운동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고! 운동하기 전에 중요한 거? 그래,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굳어있는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해. 그럼 운동 효과도 훨씬 좋아지고 몸의 부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뭐? 운동 전에 운동? 그럼 운동 전에 운동! 운동 전에 또 운동! 끝이 없잖아! 걱정하지 마, 아이쿠. 그럴 줄 알고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여러분, 이제부터 신나는 댄스로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어디야? 왕자님, 반짝반짝 정말 예뻐요! 안전 제일 워밍업 댄스! 기다려, 친구들, 운동하기 전 급할 것 없어요. 모두 다 함께 이렇게 하면 몸이 점점 가벼워진다고? 우리 같이 해봐요, 왕자님! 그래, 아이쿠! 천천히 따라 해보는 거야! 야!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데? 맞아요, 왕자님! 그래, 아이쿠! 운동 전에 부상 방지를 위해 워밍업 운동이 필요하다고! 어깨, 허리, 손목, 발목 모두 빙글빙글!
신나는데. 맞아요, 왕자님. 돌려 돌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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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아이쿠 아이쿠 빙글빙글 손목 발목 아이쿠 아이쿠 빙글빙글 온몸 관절 아이쿠 아이쿠 굳은 몸을 부드럽게 아이쿠 아이쿠 운동 전에 워밍업 댄스. 어때 아이쿠? 어? 정말 몸이 개운해. 이번엔 내가 해보겠어. 좋아요 왕자님. 기다려 친구들 운동하기 전 급할 것 없어요. 모두 다 함께 우두두 굳은 몸을 풀어줄 안전 제일 워밍업 댄스. 빙글 빙글 온몸을 빙글 뱅글 뱅글 관절을 뱅글 운동을 하기 전 뭐라고? 이야 정말 좋은데? 음악도 신나고 몸도 가볍고 좋아. 계속 해볼까? 그럴까요 왕자님? 운동 전에 워밍업. 어깨 허리 손목 발목 모두 빙글빙글 아이쿠 아이쿠 빙글빙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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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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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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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아이쿠 아이쿠 손목 발목 아이쿠 아이쿠 빙글뱅글 온몸 관절 아이쿠 아이쿠 굳은 몸을 부드럽게 아이쿠 아이쿠 운동 전에 워밍업 댄스. 머나먼 우주별 완두성에서 아름답고 푸른별 지구로 날아온 저와 아이쿠 왕자님. 낯선 지구에 온 후 지구인 레미 아가씨와 함께 52편의 안전교육을 받은 저와 왕자님은 이제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지구인들의 이상한 습관들. 의자에서 일하고 의자에서 쇼핑하고 의자에서 공부하고 의자에 앉아서 모든 걸 다 하죠. 그러니 목도 뻐근 어깨도 뻐근 모두들 의자에서 왜 안 내려올까요? 그렇군. 다음은 심심해 요! 목과 어깨 아파와요. 아이쿠. 의자 위에서 자유를 꿈꿔요. 요!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그럴 땐 따라해요. 예! 아이쿠 힙합 댄스. 와! 다 함께 손을 높이 머리 위로 올려요. 의자 위 앉아서도 예! 춤춰야 자유롭죠. 와! 다 함께 손을 위로 올려봐요. 리듬을 타요. 발을 흔들 흔들. 앞반 회사일 온종일 사무실 예! 어깨 아파 지끈지끈. 엄난 가계부 책상이 컴퓨터 예! 허리 아파 욱신욱신. 모두 공부해 인터넷 강의 봐. 요! 목이 아파 찌릿찌릿.
와우! 좋아! 한 번 더 해볼까요? 따분해 심심해 요! 목과 어깨 아파와요 아이쿠. 의자 위에서 자유를 꿈꿔요 요!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그럴 땐 따라해요 예! 아이쿠 입밥 댄스 와! 다 함께 손을 높이 머리 위로 올려요 의자 위 앉아서도 예! 춤춰야 자유롭죠 와! 다 함께 손을 위로 올려봐요 리듬을 타요 발을 흔들 흔들 아빤 회사일 온종일 사무실 예! 어깨 아파 지끈지끈 엄만 가게부 책상 위 컴퓨터 예 허리 아파 욱시욱시 모두 공부해 인터넷 강의 봐 요 목이 아파 찌릿찌릿 의자 위에서 자유를 꿈꿔요 예 앉아서도 할 수 있죠 아이쿠 의자 위에 힙합 댄스 즐겨요 와우 예 머나먼 우주별 완두성에서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로 날아온나 가르망 백자 그러나 낯설고 위험한 지구에서 아이콘을 해치고 완두성의 왕이 되려는 나의 음모는 지구 소녀 레미와 함께 교통안전과 가정안전 그리고 안전하게 내 몸을 지키는 범죄 예방까지 52편의 안전교육을 받은 아이코와 비비로 인해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과연 나카르망은 이대로 포기하고 말 것인가 오늘은 시장에 가는 날 부지런히 가야겠다 이 소를 팔려면 말이지 왕자님 아니 주인님 충성스러운 저를 파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꼭 파셔야 되나요? 응, 널 팔아서 고무딱지 사려고 네 저를 고무딱지 딸이랑 팔 것이다니 소주제 무험하다 이놈 얘들아 그렇게 골치가 아프다면 말이야 그 소를 내 콩과 바꾸지 않겠니? 콩? 그 농담도 참 고작 그 콩 하나리랑 23,577가지의 기능을 가진 저랑 바꾸죠 저 콩 잘 먹거든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해 아니 이 콩은 그런 보통 콩이 아니라 마법의 콩이라고 땅에 심고 하루만 기다리면 콩이 무럭무럭 쑥쑥 자라서 하늘까지 오를 수 있지 왜 그러니? 하늘까지 자라는 콩나무에 이 짧은 다리로 대체 어떻게 오르란 말이야? 우리 주인님은 키 얘기만 나오면 무지무지 소심해지시는데 혼자 막 크는 콩나무는 필요 없다고! 안사! 절대 안사!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 작전이 물거품이 되게 생겼잖아 그런 게 걱정이라면 진작 말하지 음악 부탁해요 어린이 여러분 이 아저씨처럼 키가 크고 싶나요? 네! 귀족적이고 우아하며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를 따라 키가 쑥쑥 콩콩 댄스를 춰볼까요? 모두 함께 키가 쑥쑥쑥 발끝 손끝 모두 힘주고 하나 둘 셋 함께 콩콩 따라해봐요 하늘까지 닿게 이렇게 어때 쉽죠? 모두 함께 키가 쑥쑥쑥 이리저리 왼발 콩 오른발 콩콩 함께 콩콩 점프를 해요 멋진 나를 따라 이렇게 바로 그거야 자 어때요 여러분 신나고 재밌지 않나요? 모두 함께 키가 쑥쑥쑥 발끝 손끝 모두 힘주고 하나 둘 셋 야! 이거 진짜 신나는데? 저도 정말 신나요 모두 함께 키가 쑥쑥쑥 앞쪽 뒤쪽 다리 양팔을 힘껏 뻗어 쭉쭉 온몸을 늘려 쑥쑥 자라 하늘 높이 쑥
쑥쑥 크고 싶은 어린이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이렇게 콩콩 뛰어보세요.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와, 몸이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야. 한 번 더 해보자고. 네, 주인님. 모두 함께 키가 쑥쑥쑥, 발, 그 손끝 모두 힘주고, 하나 둘 셋 함께 콩콩 따라해봐요. 하늘까지 닿게 이렇게. 어때, 쉽죠? 모두들 잘 따라하고 있겠지? 그럴 거예요. 왼발 콩 오른발 콩콩 함께 콩콩 점프를 해요. 멋진 나를 따라 이렇게. 나도 그거야. 모두 함께 키가 쑥쑥쑥, 발, 그 손끝 모두 힘주고, 하나 둘 셋 함께. 야, 이거 진짜 신나는데. 저도 정말 신나요. 모두 함께 키가 쑥쑥쑥, 앞쪽 뒤쪽 다리 양팔을 힘껏 뻗어 쭉쭉 온몸을 늘려 쑥쑥 자라 하늘 높이 쑥. 앞으로 키가 크려면 몸을 쭉쭉 펴며 성장판을 자극하는 콩콩 댄스 잊지 말아야겠어.